오늘은 겨우내 거실 한켠에서 꾸어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눈치를 보던 식물과 창가의 화초에게 물을 주는 날이다. 줄무늬가 꽤나 인상적인 수박 페페가 새끼 수박을 대롱대롱 매달며 물을 마신다. 물 마신 수박 페페의 이파리를 만져보면 탱탱하다 못해 팽팽하다. 정말 긴장감이 감돌 정도다. 작년에 입양한 핑크 샤워 베고니아와 아는 분이 주신 꽃기린도 목을 축인다. 움츠렸던 베고니아도 콜록콜록 장기침을 하며 물을 떠마신다.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간엽식물인 렉스 베고니아와 싱고니움 네온과 핑크 싱고니움은 벽을 타고 올라갈 기세로 잘 자라고 있다. 작년 여름에 박가스병만한 행운목을 구입한 후 물꽂으로 기르다가 푸른 잎줄기를 자른 후 다시 물꽂으로 뿌리를 내린 후 화분에 심었는데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자라준다. 언제나 행운목 꽃을 볼 수 있으려나 행운의 그날을 기다려보련다. 내가 제일 아끼는 싱고니움 밀크 컴패티. 우윳빛 이파리에 핑크빛 점박이가 콕콕 박혀서 귀여운 멋스러움을 자아낸다. 아주 작은 모종이었는데 무탈하게 자라주어 대견하다. 올겨울에 이파리가 얼어서 서너 번 죽을 고비를 넘겼지. 겨울 동안 창문 바깥쪽으로 뽁뽁이 비닐을 두텁게 병풍처럼 둘러쳐서 겨울 추위를 막아내었는데 어제 모두 걷어내고 화초에 물을 주었다. 율마 애니시다 장미허브 로즈마리가 연두빛으로 채색을 하기 시작했다.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고 있는 화초를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다. 따스한 커피 한 잔을 창가에 올려본다. 커피잔에 아지랑이가 따라온다. 이크! 무서워 얼른 도망가야겠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